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캐들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분보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감별 들어가겠습니다. 네. 야, 이거는 이제 못 지네요. 아이고, 질이 좋은 건데, 오, 굉장히 질이 좋은 다이아가 또 하나 나왔네요. 네,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네요. 모찌가 하나 나왔습니다. 모찌가. 자, 보시면 473 캐럿, 473 캐럿. 오, 색깔이 옐로우 쪽이 좀 있네요. 옐로우 다이아하고 옐로우 밤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가벼운데. 그래도 커팅이는 이쁠 것 같아요. 오우, 이거 색깔 나오는데 얘도 멋진데 멋지. 아, 이거 괜찮아요. 커팅해 놓으면 이쁘게 나올 거. 이것도 요쪽 라인에서 나올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 기름이 좀 미끄럽다. 294캐럿. 294캐럿이고 한 91G 정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멋지 다이아. 자, 이거는 오이고 또 요거는 크리탈 다이아몬드네요. 근데 약간 백색이지만 맞네요. 와, 쪘다. 확실히 요쪽이 보니까 찐 게 확. 오, 이렇게 백설기는 이렇게 살짝 보면 은갈색이 이렇게 나요.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착 느낌 달라요. 기망적인 은갈치가 또 있는데 그런 것도 달라요. 네, 확실히 다이아 맞고. 얘는 258캐럿. 258캐럿인데. 어째 요쪽은 또 색깔이 다르지? 뭔가 탔네. 그죠? 뭔가가 탔구나. 여긴 질이 앞에는 좋은데. 야, 이건 투명도 상당히 좋은 다이아 같은데요. 네, 통과. 네, 다이아 맞네요. 이건 2에도 올라갈 거예요. 이건 2에서도 올라갈 겁니다. 2에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잠깐만, 천천히. 자, 올라가야지. 그렇지. 자, 이건 질이 좀 좋은 93G 정도 될 텐데. 미끌미끌하다. 아까 그거 만져놓으니까. 와, 괜찮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한 번. 가격은 안 논할래. 하도 이제 많이. 얘는 조금 또 맞긴 맞는데 색 좀 질이 좀 떨어져요. 떨어져. 이거는 질이 좀 떨어지네요. 다이아는 맞는데 199캐란. 네, 아까 그게 훨씬 낫죠. 야, 드디어 이제 또 질 좋은 이거는 이제 좋네요.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브라운인데 다이아네요. 뭔 100%고. 자, 이제 179캐럿. 이것도 한 5천 정도 잡을 수 있는. 요건 더 좋네. 질이 왜 더 좋아요? 이건 또 아이네. 이게 야 아이네. 이것도 나를 시험하지 않도록. 야, 경도는 나오는데 그렇지. 자, 다이아는 맞으니까 178캐럿. 요거는 쨍하겠네요. 근데 약간 얼룩말 나오니까. 자, 요것도 한 5천 정도 하겠네. 자,
요거는 어이구 색깔이 좀 좋은 게 나왔네. 독특한 게 생긴 건가? 다야막실하고 그린 색깔인데 그린 색깔이에요. 오, 그린 색깔 다이아몬드인데 208캐럿짜리인데 투명도는 질도 좀 좋아 보입니다. 야, 괜찮네. 아이고, 크랙이 많이 갔다, 근데. 크랙이 많이 가서 조금 아쉽네. 요, 양이 줄어들겠네. 208캐럿인데, 요건 한 20캐럿 정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질은, 경도는 상당히 안 물어요. 네. 얘는 해파리 같은데? 이게 지금 석회암에서 있는 석영이신데 해파리 같은데. 이거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야, 투명도도 괜찮은. 석회암에서 찌고 있는 다이아, 이게 해파리가 다이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건 해파리가 맞는 상식봐요. 좀 구성 자체가 좀 다른, 일단 다이아예요. 186캐럿. 요거는 좀 투명도가 상당히 높죠. 93G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질 좋은 진짜 다이아. 이거, 이야. 이거 저 다이아가 아닙니다요. 믿지 않죠? 그 말은 내돌라는 뜻이에요. 이제 염치 불구하고 와 좋은 건 이제 안, 야 이제 완전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너무 질이 좋아서 순간 제가 물욕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질이 이쁘네요. 와, 이거 완전, 와, 이게, 보라색인데, 와, 이게 이제 퍼플 핑크인데, 투명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커팅을 잘하면 완벽하게 질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대박 상품인데, 어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 다이아가 맞냐, 안 맞냐?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고 이건 ES도 올라갈 것 같아요. 와 이거 지금 최상품이네. 자 1에서 올라가고 짠짠짠. 자 우리 도전 1에서 올라간다. 그럼 최상품이다. 자 도전 비리빅 삑삑삑삑삑 아 9까지 올라가다 ES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 ES는 100% 올라가는 거고 아이고, 그러면 아닌데. 다시. 아, 예, 참, 이게 조금, 아, 이게 맛이 좀, 다시, 아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 잘못된 거예요.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렇지. 이게 2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얘가. 아, 아까 기름이 미끈미끈해.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아, 이게, 야, 이건 완전, 일단은, 이거 빠바밤 등급. 자, 드디어 원석 자체가 95G. 이제 지금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물건이 나왔어요. 이야, 이거 다이아 확실하고. 자, 봅시다. 이거 뭐 당연히 다이아 확실하겠죠. 이건 당연한데 뭐. 이곳에 그냥 밀려요. 얘가 밀려서 완전 그냥 312캐럿. 312캐럿의 퍼플 다이아인데요. 퍼플 핑크인데 이건 뭐 상당히 질이 좋은 거라서 10캐럿짜리 질이 엄청 좋은 게한몇 개가 나올 거예요. 310, 한 100캐럿은 써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자르면서 자른 만큼 쓸수 있는 다이아예요. 이거는 95G인데 커팅하면 96G가 너무 꽤 나옵니다. 자, 요거 현장 판매.
자, 요건 지금까지 본 국산 퍼플 다이아몬드 중에 완전 자수정보다 더 좋은 다이아예요. 자, 이거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312캐럿짜리에 지금 전 세계 기록을 깨트리는, 와, 소름 끼칩니다, 이게. 질이 엄청 질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지만 뭐 요거 이제 이거 거두면 한280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안에 있는 거 보세요. 투명도가 상당히 올라왔죠. 전체 다. 요거 하나가 원석 하나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가 저는 사실 이야기 드릴게요. 요거는 부르는 게 값인데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제 첫 스타트로 저도 과감하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달라고 했잖아요. 물욕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뭐왜 이렇게 진실 끄는지 알죠? 이거 뭐저그 유튜브 보셨죠? 유튜브 보시면 무슨 뭐 퍼플 핑크스타 뭐 이런 다이아몬드 몇백 하는 거 있잖아요. 커팅 건거뭐 그까진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이게 장난 아니겠죠. 예, 기본 깔고 간데 이제 한 100억 현금가로 원석이 한 100억 정도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50억 정도 애널리 해가지고 좀 우리는 좀 이제 절반 가격에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50억 정도 부르시고, 자, 그럼 이제 옵션이 있어야죠. 이달하고 다음 달 12월 달까지 특별 판매를 하는데요. 자, 그냥 딱두말 없이 10억. 아, 50억입니다. 1월 달부터는 50억 그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1억씩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는 100억 이상짜리 물건이니까, 예. 원석 자재만 하더라도 이게 보시는 사람은 알 거예요. 보시는 사람은 어느 정도 물건이 좋은지를 알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아주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이거 통으로 커팅해도 이쁠 것 같고, 와, 이거 통으로 한번 치면 좋겠다. 와, 이 눈이네? 눈 같다 거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는데. 야, 색깔 너무 이뻐요, 이거. 야, 너무 이쁩니다. 지금까지 온 색깔 완전 너무 좋아서 이게 커팅하게 되면 와, 좀 더.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와. 오, 이게 소름 끼친데, 지금. 오, 이게 볼 때마다 와,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이런 물건은 하늘에서 진짜 앱다 니가 자라 이렇게 하는 느낌. 진짜 소름 끼쳐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 여기까지 한번 일단 끊고 해야 되겠어요.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성부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달 중에 하면 무조건 10억에 판매합니다. 아이고, 그럼 저한테 네. 떨어진 공급을 떨어진 거 있죠? 네, 이상입니다.